강동 로타리 클럽과 적십자 봉사회가 강동구 길동 한우촌에서 김장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지난 11월 30일 진행된 행사엔 강동 로타리 클럽과 라이온스 클럽 회원, 적십자 봉사회와 HS 교육그룹 직원 등 봉사자 50여 명이 참석해 강동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할 김장을 담갔습니다. 이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점심 식사 봉사도 진행했습니다. 행사에 참여한 강동 라이온스 클럽 강현무 부회장은 이번 행사로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